이제 짚을 이렇게 엮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아버지 저렇게 엮고 계시죠? 엮고 계시는데 제가 힘껏 한다고 했는데도 아버지만큼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요만큼을 했어요. 요만큼. 요만큼 할 동안에 요만큼을 할 동안에 차 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버님 저만큼 하셨어요. 8m 다 채우셨네요. 그 옛날 사자성어에 우보천리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천천히 천리를 간다. 너무 빨리 달리고 막 단발마처럼 막 달린다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는 차근차근 하면서 저렇게 소구름 가듯이 천천히 가도 저렇게 많이 하셨네요. 한번 볼까요? 노래가 있어야 몇 시간 됩니다. 노래가. 그럴 때야? 응. 그럴 때. 밑을 다, 여기 다 뜯어야지. 그럼 밑으로 가야 된다, 가냐, 여기. 이라고. 높이 없으면 더 틀어줘요. 여기 없잖아. 뭐, 여기 절대 나냐? 응. 여러분 못해야 돼. 여기 저 나오지? 응. 여기 또 꿀바가, 또 여기다가, 또 이놈 농구고, 요거 같아, 요거 같아. 응. 이게 좀 더 해야지. 이 중간에 이건 한번 해준 거냐? 계속 엮이니까. 이거 안 들긴다. 안 들거든다. 계속 땡겨가는 게 낫겠네요. 계속 땡겨서 한번 써. 동경 한번부터 전문 한번 해야 돼. 나도 옛날 많이 하고 보다 했다. 그때 내가 그때 젊은데, 어른들 했는데, 하여간에 여기 한쪽을 해야 돼. 이게 여기 종류라 밑에 한쪽을 딱 이래. 한쪽 한다는 말이 뭐 정확하게 뭐 어떤 거 보고 한쪽을 하라고? 여기에서 여기 밑 항상 여기 밑에 명호가 밑에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 밑으로 가야 하는 거. 저거 뭐 또 여기 하나 더 보태고. 항상 밑으로 내려고. 항상 밑으로. 그 규격도 계속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얘기잖아. 아, 밑에 하나 더 길이 좁은데 가야. 요 높이도 딱 요 고라야 되고. 그리고 또 밑으로 가나, 그냥? 들어가고, 여러 가고, 여기 좀 적잖아, 밥이 좀 적잖아, 여러 향, 요거 하면 더 좋아. 또 요거 하면, 이러면 이게 처음부터 딱, 하면 되나. 돌아가면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1시간 남짓했을 때의 사이즈는 요만큼 했습니다. 요만큼.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거 보세요. 제가 1시간 동안 그렇게 할 동안에
이만큼 했습니다. 참 소처럼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와, 듬직하시네. 이거 또 모양도 이쁘게 냈어요. 이거 보세요. 마지막에 새끼 꼬리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꼬리를 만드신 거 보세요. 마무리 이렇게 지었고, 8m 50을 1시간도 안 된 채 이렇게 했습니다. 우보 천리. 우리 아버지의 그 뭐 호가 현촌이신데 다시 호를 다시 진다 하면 우보라고 지어야 되겠어요. 우보, 소그름. 근데 소그름지만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건강하십시오.